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구미 안동 30도, 포항은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낮겠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 현충일까지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빈집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장기간 폐허로 방치되면서 마을 경관까지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요. 자치단체가 직접 철거에 나섰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 허물어져가는 빈집이 마을 입구에 방치돼 있습니다. 외벽과 지붕은 무너지기 직전이고 주변은 쓰레기와 잡초가 무성합니다. 농촌의 노인들이 사망하면 대부분 빈집이 폐허로 변해 마을의 주거 환경과 농촌의 경관까지 크게 해칩니다. 보기 형스럽지. 비용 안 들고 저거 처리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폐물을. 문제는 농촌 빈집의 철거비가 도시주택보다 더 든다는 점입니다. 지붕이 대부분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여서 폐기물 처리에만 수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결국 지자체가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의성군은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면 보조금을 일부 주던 방식을 바꿔서 철거 비용 전액을 군비로 부담해 매년 80가구씩 5년간 400가구 이상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 사유재산이라서 사실 우리가 정리하는데 좀 약간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동의가 가능한 그런 데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16만 가구이던 농촌의 빈집은 15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농촌의 경관은 생활공간이면서 동시에 산업유산의 성격도 갖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서문시장 야시장이 오늘 저녁 7시 개장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서문시장 야시장은 주차 건물 앞 도로에 이동식 판매대가 설치되면서 열리고 연중 쉬는 날 없이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됩니다. 전체 80개 판매대 가운데 65곳은 먹을거리를 판매하고 나머지는 장신구를 비롯한 물건을 파는데 이번에 뽑힌 상인들은 해마다 재평가를 받아 최장 3년까지 장사를 합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개장에 맞춰 대구도시철도공사가 3호선 열차를 오늘부터 나흘 동안 증편 운행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내버스 운행이 끝나는 밤 10시 30분 뒤 3호선 운행이 양방향 1회씩 임시로 늘어납니다. 또 서문시장역에는 안전요원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서문시장 야시장 관광객 수 변화에 따라 정기열차 증편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야시장 개장에 맞춰 오늘 저녁 서문시장 침장거리에서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서문시장 침장거리 야시장 이벤트에는 큰장길 침구류협의회 60여 개 회원업체가 참가해 침장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무료 택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큰장길 포토존 기념 촬영 SNS 홍보 이벤트와 침장거리 스탬프 투어,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일자리 채용 한마당이 열립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구 중구청 5층 강당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동우CM과 동아백화점 쇼핑점 등 지역 30여 개 업체가 참여해 500여 명을 채용할 방침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이력서를 가지고 가면 현장에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무료로 노무 상담과 이력서 사진 촬영 등도 할 수 있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상북도가 오늘 낮 신청사 뒷마당인 가온마당에서 도립예술단과 함께하는 평화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교향악단의 군가 연주와 호국 서예 퍼포먼스, 도립국악단의 부채춤, 소프라노 윤선경의 평화 메시지 독창 등이 준비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6.25 전쟁과 월남전 등에서 조국을 지켜낸 장병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북대학교가 로스쿨 입시 비리 의혹을 두 달 가까이 자체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청탁의 명백한 증거가 없고 면접 점수가 특별히 높거나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청탁 의혹 당사자인 검사 출신 변호사가 로스쿨 교수에게 아들의 지원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청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최근 내사 종결한 경찰과 같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이 개최하는 2016 웃는 얼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오늘 학산공원과 두류 테니스장 등지에서 열립니다. 이번 어르신 체육대회에는 게이트볼과 탁구, 볼링 등 7개 종목이 열려 60세 이상 어르신 610여 명이 참가합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1인 1 생활체육 운동 확산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어르신 체육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